왜 나왔어요? 추운데. 그냥 차에 있지. 차 안에만 있자니 답답해서요. 나랑 똑같이 만삭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부러웠어. 아휴, 감사합니다. 그 옆에 선 남자는 내 아이의 아버지로 삼고 싶었고. 우리 애 아빠도 선생님 같은 분이었으면 참 부러울 게 없겠네. 어서! 갑시다! 그런데 갑자기 폭격이 내려쳤어.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버렸지. 내가 민승재의 약혼녀 서연이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. 서윤이까지 나한테 들킨 마당에 왜 우리 애가 죽었다고 끝까지 거짓말했냐고. 혜주가 네 딸이면 안 되니까. 혜주는 민승재의 딸이어야 하니까. 너. 우리 혜주는 반듯한 집안에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이여야 해. 너 같은 쓰레기 날건달이 아닌 훌륭한 의사를 아버지로 둔.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버지야. 내 핏줄이라고. 이제 와서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? 20년 전 뱃속에 해주 있을 때 지우라고 했던 말 기억 안 나? 술집에서 구르던 네 뱃속 애가 누구신지 어떻게 아냐고. 그것. 그때 이미 네 애는 죽었어. 그러니까 해주는 내 딸 아니야. 내 딸이야. 나 서연이야. 민승재의 딸이라고. KBS